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7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매지컬 초이스가 반마신 차 앞서 나오기 시작하고 1번 매지컬 초이스 반마신 차 앞서 나와 있고 가장 안쪽 6번 월드스타크와 그 뒷선 2번 빛깔랜드 바깥쪽 11번 베네딕트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뒷선 대선은 5번 조은이가가 빠른 속도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번 매지컬 초이스 거리차를 벌려가면서 단독 선두 남거리 30m 1번 매지컬 초이스 단독 선두에 그 뒤 11번 6번 순위였습니다. 근데 전에 데뷔전 때는 그때는 이제 이게 처음 뛰니까 스타트가 좀 약간 무디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스타트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1번이다 그냥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앞에만 가면은 지는 말이 아니니까. 네. 데뷔전 때는 아직 뭐 덜 연그러져가지고 근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힘 찰 것 같아요. 중간쯤부터 말이 약간 끌어서 좀 제어하는 거에 있어서 좀 중간에 갇히다 보니까 제어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라스트 걸음은 정말로 뭐 직전에 1등 했을 때 못지않게끔 잘 좋은 걸음을 보여줬는데 1번 말이 뭐 선행을 가니까 워낙에 또 라스트에 좋은 걸음 보여서 이제 뭐 꽤나 이제 거리 차이가 났기 때문에 크게 아쉬움은 없고 뭐 2등을 한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레이스였던 것 같아요. 3등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났는데 박빙이었는데 다행히 이겨가지고 한숨 돌린 네, 그런 레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앞에 있던 말과 거리가 거의 없는 상태로 주행을 했기 때문에 모래가 거의 안 튀어요. 이제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제 머리 위까지 올라오지 않고 모래가 가슴 쪽밖에 안 튀기 때문에 말이 모래 맞는 거에 대해서 훨씬 괜찮았던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중에도 근데 잘 이제 적응이 되면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이 워낙에 경쟁력 있고 전투적으로 막 경주에 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차후에도 더 나은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